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 좋네요. 이제 빗소리죠. 포즈 취해봅니다. 하나, 둘, 셋, 네, 다섯까지 갑시다. 넷, 다섯. 네, 아 이제 진짜 빗소리라는 노래로 함께하고 있는 미교 씨입니다. 자, 왼쪽으로 네, 포즈를 한번 취해볼까요? 다시 한번 귀엽고 깜찍하게. 자, 노란 우산과 미교 씨 얼굴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자, 하나, 둘, 셋. 네, 고맙습니다. 마지막 오른쪽으로 포즈 취해주세요. 자, 우산과 미교 씨 그리고 비. 또 많은 연관 검색어에 어울리는 네, 그런 모습이 되게 좋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고맙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포토타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. 아, 체크 거두면 되는데요. 고맙습니다. 자, 미교 씨 인사 씩씩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기자님들, 미교입니다. 네,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 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자 벌써 데뷔하시고 두 번째 쇼케이스를 받게 되셨는데 네. 사실 우리 첫 번째 쇼케이스 때는 미교 씨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. 긴장도 많이 하고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네. 오늘은 또 소감이 어떠한지 기분이 어떤지 좀 듣고 싶어요. 데뷔를 하고 나서 이렇게 또 빠른 시일 내로 저의 첫 미니 앨범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. 또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기대를 해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긴장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기자님들께 좋은 모습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도 사실 미교 씨의 첫 번째 쇼케이스 진행을 같이 했었잖아요. 근데 오늘 미교 씨의 눈빛과 컨디션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혹시 미교 씨 그 소식 들었어요? 뭐죠? 지금 미교 씨의 이름이 디포털 사이트에서 1등, 2등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아 정말요? 네. 어떻게? 저희는 지금 쇼케이스를 시작도 안 했는데 미교 씨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, 2위를 다투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놀라운데 혹시 미교 씨 예상으로는 왜 많은 분들이 미교 씨를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?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저만의 또 미경만의 목소리를 그리워하시는 분들께서 네.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.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 기간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. 제 생각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? 지금 집 앞에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비를 검색하다 보니까 미교 씨를 더 찾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